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룡 멘토입니다. 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9,000원에 10% 됩니다. 49,000원에 10%요? 네네. 자, 그러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49,000원에 지금 10%를 매수하셨는데요. 네네. 뭐, 이거 보니까 혹시 그 7월 달이나 뭐 그쯤에 매수하셨나요? 빠질 때? 글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매수하고부터 그냥 빠진 거 아니에요, 바로? 네. 그쵸? 네. 아. 일단 지금 이제 1분기에 최고 매출이 되게 좋았어요. 실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빠지는 그 시점에 좀 잡으신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온 걸 보고 나서. 근데 네네. 이 회사가 1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2차전지 일렉포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최근에 실적이 잠깐 좋아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실적이 지난번에 보면요. 2023년도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매출이라는 건 매출은 늘어날 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위에서 보시면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순이익이 그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매출보다는 이 순이익 자체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요번에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매수가 정도에서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 가격은 일단 5만 원 정도 잡고 가세요. 지금 아래쪽에서 저점 좀 잡아주고 있어서 네, 네. 시장도 분위기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시세는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예, 탈출하겠다 생각하시고 5만 원 오면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네,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고요. 네, 할 필요 없어요. 네. 만약에요, 이 기업이 뭐 매수 가격이 뭐 8만 원, 뭐 이 정도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목표 가격이 또 매수한 가격보다 위쪽을 잡아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욕심 부릴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래 걸릴까요? 기간이야, 솔직히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막 다음 네. 주가 될지 아니면 그 뭐 다음 달이 될지 이건 확실치 않아서 그런데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이제 위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